그럼 이제 41쪽 택괴 구삼효지요. 구삼은 무평 불피며 무왕 불복이니 간정이면 무부하야 물휼이라도 기부라 어식에 유복하리라. 삼이 거태지 중하야 제양지 상하니 태지 성냐람 물리 여순환하야 제하제 필승하고 거상제 필강하나님 태구이 필비라 고로어 태지성과 여양지 정진의 이위지개활 무상한 평이 불험피자는 위무상태야오암 무상망이 불반자는 위음당보견임 평자피하고 평자파하고 왕자복이면 즉 위피의니 당치 천리지 필연하야 방태지시에 불감 아니하야 상감 위기사려하고 정곡기 시위니 여시즉 가이무구람 저태지도의 기능 간정이면 즉 가상보 기태하야 불로 우효리라도 듣 기소구야람 불실속이의 미분이 여시즉 어기녹식의 유복이야람 녹식은 위복지니 선처태자는 기복하시야람 개덕선일적이면 즉 폭록일진하나니 덕유어녹이면 즉 수성이 비만이라 차곡융성에 미우불실도이 상태자야람 장가우 중하니 태장극이의 비용내지시야라 휴른우야라 부는 속이지시냐님 계첨제 간난수정이면 즉 무구이 유복이람 상알무왕 불부분 천지제야람 무왕 불부분 언천지지 규제야람 양강우하면 필보구상하고 음승우상하면 필보구하나님 굴신왕내지상리야람 인천지의 교제지도하야 명피태 불상지리하야 이위계야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희망이 있는가 봐요. 그것 때문에 지옥도 있는 거고. 구삼은 무평불피며 무왕불복이니. 여기는 무자하고 불자하고 부정사가 두개 붙어 있어요. 이중부정이라서. 그냥 평평하면 평평한 것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은 없으며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무왕불복이니 가고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으니 간 것은 돌아오고 평평한 것은 또 기울어진다. 그런 말이죠. 간정이면 누구하야? 이 간정이라는 것은 간자는 마음 자세로 간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여기고, 그러면서 곧게 지켜나간다면, 무구하야, 허물이 없어서, 물휼이라도, 휼자는 근심할 휼, 걱정할 휼자거든요. 본인이 이런, 사실은 무평불피, 무왕불복이니까, 시대는 상황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꼭 나쁠 때만 있는 것도 아니다. 시대는 항상 변하고 상황도 늘상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변화가 막 급변할 때에 간단하게 곧게 지켜나간다면 허물이 없어서 그 특별히 다른 것을 또 걱정하지 않더라도 기부라. 그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끔 되는지라. 우식에 유복하리라. 우식이니까 식자는 먹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먹는 거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복, 자기한테 주어진 돌아오는 덕, 그런 것에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 핵심은 간정입니다. 간정. 이런 상황은 천하의 이치다. 그러니 그때 당황하지 말고, 아, 세상은 참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지나가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곧게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간다면 허물이 없어서 다될 거다. 라는 얘기죠. 삼은 이제 뭐예요? 구삼효니까, 이게 지천태궤에서 구삼효니까 밑에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하늘의 기운 끝자락에 있는 거고, 바로 위에는 또 내려오려고 하는 땅의 기운과 마주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교제를 하고 서로 바뀌려는 그런 찰나에 있는 위치죠. 삼이 거 태지 중하야 이 삼효가 태계의 중앙에 있어서 중앙에 있다라는 이 말은 두 개씩 상중하를 나눈 거예요. 초효와 이효를 하, 그다음에 삼효와 사효를 중. 오유와 상유를 상해갖고 상중 아래에서 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양지상 아니 그러면서도 여러 양들의 윗자리에 있으니 태지성야라. 이것은 태라는 것은 이제 서로 통하는 거니까 통하는 것이 아주 성대한 그런 위치다. 물리여 순환하야 사물을 이치는 여 순환하야. 순환해서 제하제 필승하고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즉 아래에 있는 것은 위로 오르고 거상제 필강하나니 위에 있는 것은 또 반드시 내려오게 되나니 태구이 필비라. 이 태평한 세대가 오래되다 보면 반드시 또 비색할 때가 온단 말이지. 아주 잘 통한다, 잘 통한다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가면 또꽉 막힐 때가 있단 말이죠. 고로 태지성과 이태 통하는 것이 아주 성대하는 그런 시점과 여양지 장진의 양효가 장차 위로 진보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위지개와 경계하여 말하기를 뭐라겠냐는 거예요. 무상안평이 불험피자는 무상태하여. 항상 편안하고 평화로워서 험난하고 기울어지지 않음이 없는 것은
무상태, 늘상 태평한 세대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무상황이 불반자는 가서 항상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은 위, 음당복이 아니에요. 음효가 지금 전부 위에 있는데 그건 제 자리로 돌아올 거란 말이죠. 음효가 마땅히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평자 피하고 평평한 것이 기울어지고 왕자 복이면 간 것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즉 위비인이 사실은 천지비로 바뀌는 거지요. 완전히 다 제자리를 돌아오면 이제 지천택계가 아니라 빛계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지 천리지 필연하. 그것은 천리의 필연적인 이치예요. 필연적인 이치라는 것을 알아서 당 태지시에 바야흐로 막 통하고 잘 통하는 그때에 불감 아니라야 감히 아니란 마음 자세를 가져서 아니 불감 아니라야 감히 편안하고 편안하게 여기지 말아서 상간위기 사려하고 항상 그 사려 생각들을 위태롭고 어렵게 할 것을 생각하고 정고기 시위니 그 시행하고 하는 것들을 바르고 굳게 해야 할 것이니 여시지 가이브구라 이와 같이 해나간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풀이하고 있는 이것은 본문에 간정이라는 두 글자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간정이면 누구라. 첫 해지도 이 태평한 시대에 처신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는 간정이면 이미 기자요. 이미 어렵게 여기고 곧게 나갈 수만 있다면 즉 가상복이 태하야. 항상 그 태평한 시대를 보존할 수가 있어서 이게 그 경주 제씨 최부자네 집에서 어디까지 벼슬을 넘어서지 말라고 했다는 경기가 있다고 하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정으로 늘상 처신하라는 그런 법칙일 수도 있어요. 불도 우휼이라도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에 노고롭지 않더라도 듣기 소구해라. 그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거죠. 불실속이 위분이 이 기자는 기대할 기자라 할 수 있지요. 기대하는 바를 잃지 않는 것이 믿을 붙자 부가 되니 여시즉 이와 같이 하게 된다면 어기 녹식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녹을 가지고 녹봉을 먹고 살지요. 녹식을 받음에 유 복이겨라 복으로 더해짐이 있을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복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이죠. 녹식이라는 두 글자는 위 복진이 이 복복자하고 지자도 이게 복딜 지자지요. 복딤이니 선 첫해자는 그러니까 태평한 세대에 잘 처신하는 사람은 기복가시게라 그 복을 먹을 수 있을 거다 이거죠. 그 복을 받아먹을 수 있을 거다. 개 덕선 일적이면 왜냐하면 덕과 선이 날로 쌓이고 쌓이게 된다면 즉 복록 일진하나니 복록이 나날이 이르르게 되나니 덕유원옥이면 덕이 받는 녹보다 지나치면 사실은 덕이 녹보다 능가 녹을 능가하면 대개는 덕은 부족한데 녹은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덕이 녹보다 낫다면 즉 수성이 비만이라 비록 성대하긴 하더라도 넘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이제 덕유어 녹이라는 이 세 글자 네 글자가 이제
사실은 복록을 지속적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지요. 자고로 옛날부터 융성의 미유 풀실도이 상패자야라. 처음에 간단한 마음으로 어렵게 나갈 때는 망할 리가 없어요. 그죠? 모든 기업체를 봐도 초창기에 막 일어나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잘 나간다, 잘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죠? 융성할 때에 미유, 아직까지 있지 않았다, 이거. 불실도의 상패자. 도를 잃고서 상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어디서 도를 잃게 됩니까? 융성할 때에 아니란 마음이 생겨서 도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본문을 잠깐 보시면 이 태통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때의 이 괴에서는 구삼요가 어떻게 보면 태평의 극치점이에요. 그럴 때에 참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평불피며 무왕불복이니 이렇게 세상은 돌고 돈다라는 걸로 딱 그때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간정, 간단하게 여기고 곧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경계를 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본의 보시면 장, 과우, 중하니, 장차, 가운데 토막이죠. 중간 단계를 지나치려고 하니 태, 장, 극이, 비, 용내지시하라. 이 통태하는, 태통하는 그런 세상이 장차 크게 달하면서 막히는 비, 비색하는 비, 비괴가 비색하는 막히는 것이 용내지시라. 오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거죠.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해 줄 것이 뭐냐면 주역을 읽는 가장 핵심은 지시식세라는 네 글자예요. 시점을 알아야 되는 거고 식세, 형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게 시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장, 과우 중하니 태, 장, 극이 비, 용, 내지, 시라. 그런 시점이다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출자는 근심할 우자의 뜻이다. 부는 속이지 신냐니 기약한 바의 신임 믿음이니 계정제 간난 수정이는 점친 사람에게 경계하기를 간난하고 즉 간난이란 말은 어렵게 즉 아니한 자세의 반대말로 보시면 돼요. 간난 한 마음으로 수정, 고듬을 지켜나간다면 즉 무구의 유복이라. 허물은 없으면서 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더라 이거죠. 거기 운봉호씨발 줄을 잠깐 보시죠. 양 무왕 불복은 천지 제야라. 가서 돌아오지 않음이 없다라는 그 이치는 하늘과 땅이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치는 것, 만나는 거예요. 무왕 불복은 언 천지지 교제하라. 여기 상말할 때는 무왕 불복은 천지 제야라 이렇게 딱 됐는데 주석은 어떻게 달았습니까? 언 천지지 교제하라. 사길교자 한자를 딱 넣어서 풀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제야라 했을 때는 제자가 이게 사실은 이런 갓, 그렇죠? 끄트머리, 끝자락 이런 뜻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길교자 한자를 더 넣음으로써 교제한다는 말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자를 넣음으로써. 양강우 하하면 양이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되면 필부구상암 반드시 위로 회복이 되고 음승우상하면 음이 위로 솟아오르면 필부구하하나니 반드시 아래로 돌아오게 되나니 불신왕내지 상리하라. 굴자는 굽히면 피게 되는 거잖아요.
구부러진 것은 펴지는 법이니까 이게 자벌레를 가지고 저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벌레가 이렇게 구부러졌다는 것은 펴기 위해서 구부리는 거고 피면 또다시 구부리는 이치가 있다는 거죠. 굴신왕래지예요. 구부러진 것은 펴지는 거고 가는 것은 또 돌아오는 것이 상리예요. 늘상 변하지 않는 이치라 이거죠. 인 천지 교제지도하야 천지가 교제하는 도를 인하여서 명빛의 불상지리하야. 비색할 때와 태통할 때가 항상 비색한 것은 늘상 비색하고 태통한 것은 늘상 태통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런 이치를 밝혀서 이위계하라 경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주역 그 서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시 변역 이 정도야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역은 변역이 아니에요. 역이라는 것은 늘상 변화되는 것이냐. 그 변화되는 것에 그것을 혼자 늘 변하지 않으려고 지키려다 보면은 아픈 거예요, 그죠? 여기도 변화하는 속에서 그 시점을 잡아서 내가 처신하는 방법을 읽어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